April, 2009, long-range missile test. May, 2009, second nuclear missile test. March, 2010, sinking of battleship Chunan. November, 2010, bomb shelling at Yongbyong Island. 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비하다를 따라서 North Korea at a crossroads. Why North Korea attempts to launch the missile. (목소리) 우리 말에 춘래 불사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봄이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니다. 아마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한반도의 안보에도 아직 봄 기운조차 느껴지질 않습니다. 북한이 다시 낡은 미사일 카드를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꺼내들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정은 저는 2.29 합의 훨씬 이전에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도 미사일 발사와 2.19 합의를 동시에 진행시킨 것은 저는 고도로 계산된 전술이라고 봅니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 군부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미사일과 핵은 같이 갑니다. 이번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김정은 체제의 첫 단추를 대단히 잘못 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에게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사후 새로운 변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북한 체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행동은 분명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일입니다. Evaluations of North Korean situation and missile tests. 이것은 제가 보니까 김정은이 생존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국을 모방하지 말고 개혁과 개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그 주민들에게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꼭 죽여야지, 쉽게 말하면. 셋째는 그 유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이용하고 세계에서 필요한 조건이 없는 양보를 획득하는 정책입니다. 또는 아주 중요한 게 북한에서 지금 자발적인 시장화 시대입니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화 세력을 통제, 단합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전략은 북한 결정권자들은 북한 정치 엘리트 장기 이익에 잘 맞는 정책입니다. 대안이 보이지 않는 전략입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84년생입니다. 27살입니다. 27살짜리 청년이 이번 4월 달에 당대표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를 거쳐서 당 총서기와 국방위원장이란 최고직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실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주변국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러한 대포동 발사 정도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0년 당 창건 기념일 날 군사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날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서방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바로 그날입니다. 이 미사일은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로서 사정이 한 4,000km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과거 소련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던 핵미사일을 원형으로 해서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 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위상배열 레이더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종대왕이라는 이지스함에 실고 있는 레이더와 동일한 레이더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이러한 대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이것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란에서 있는 노동 개량형 미사일입니다. 똑같은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이란이 계속 실험 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이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미사일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굉장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협상 기록을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기간은 거의 반드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북한은 이런 불꽃 장난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이 거의 동시에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때도 북한이 93년에 노동미사일을 노도반도라는 노동반도죠. 일본을 향해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북한은 착실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6년에 대포동 실험 직후에 핵실험을 했고 2009년에도 미사일 실험 직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성도가 있는 핵미사일을 개량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그렇게 엄청나는 돈을 들이면서 우리 통일부에서 발표하고 또 전문가들이 추정한 거에 보면 7억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 정도 들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이면 북한 사람들 1년치 식량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해서 대외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사회, 특히 이제 무기시장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기대 이득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인센티브를 노려서 계속해서 이런 실험들을 반복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I think the idea that North Korea intends to launch a satellite on April 15th has brought us back yet again to a sense that this impoverished country can create in the region deep uncertainty and ambivalence about our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capability that Pyongyang is amassing. I think in Washington, there's a real sense of disappointment that the Leap Day Agreement on February 29th didn't allow us to begin a serious conversation with the new regime in Pyongyang. But I think I would like to encourage us not to look at the satellite launch or the missile test as an isolated incident. This is part of a longer-term ambition of North Korea. And for those of you who live here in the region, this is an ambition that you understand is not going to be tempered only by Washington's diplomacy, but must also deeply engage the leadership in Beijing, the leaders in Moscow, here in Seoul, as well as in Tokyo. How do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pond and act? Of course, I think North Korea understands and respects power, and as such, we must deal with Pyongyang from a position of strength, especially militarily. As such, the USROK alliance must continue to show resolute strength, especially with the operational control changes coming in 2015, is that we must also avoid complacency in the USROK relationship. Washington and Seoul's and others' abilities to work together in keeping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Japan should pursue the following measures in response to the missile launch. Japan should strengthen its security relation tie with the United States, whether it's in missile defense and as well as in base relocation issues. We really have to strengthen that U.S., Japan, South Korea security cooperation. Russian basic priorities towards North Korea were declared this year by President-elect Vladimir Putin. Nuclear North Korea is unacceptable to Russia. If DPRK continue to ignore United Nations resolution, it will be negatively influenced
on North Korea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So in order to bring on China, Chinese sincere cooperation in these, you know, endeavors, I think ROK, United States, and China, we should launch a strategic dialogue focusing on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 so-called Korean question. I think that it's probably appropriate to show North Korea that its actions will not be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 think you can come at them from several different ways, whether it's economic sanctions, whether it's going after the banking system, whether it's declaratory policy, or military exercises, missile defense exercises. Meanwhile, I believe that now it will be necessary to intensify and initiate and intensify five countries' negotiations and cooperations. The first thing we have to do is to organize five-party meeting among China, South Korea,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And we need to have consensus on our perceptions about how to interpret this issue, and then based on the consensus, we have to bring this issue to the UN Security Council. I think the five parties have today an obligation to speak out collectively on the missile launch. So I think that five-party statement is very powerful. How we then proceed to collectively develop an agenda of cooperation goes from there. Even now, the rash and dangerous challenges made by North Korea continue and aggravate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Without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 and nuclear threats, it is difficult to achieve re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ar futur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prerequisit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nd further of the world.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not neglect the North Korea's reckless military behaviors. With the great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Republic of Korea must play a leading role in building a unified Korea and solving the security challenges raised by North Korea.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lay the foundations of happiness and prosperity for generations to come and the world we live in together. The peaceful Korean Peninsula leads to world peace and prosperity.